과학탐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정을 스터디하는 시간, 과학탐구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제 네. 여러 컨셉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네. 감정에 대해서 네. 감정 스터디를 이제 과학과 잘 공부와 잘 연계를 시켜서 네. 한번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 오늘 뭐 방송이 좀 평소보다 더 과하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지금 이제 1편이라서 그렇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네 아무튼 네. 자, 이번 선생님과 네. 하는 주제는 네. 감정 스터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 첫 번째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주제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달라지는데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행복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이 보통 잘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이 행복에 대해서 먼저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아 바로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야죠. 자 행복입니다. 없습니다. 행복 우리 행복. 네. 자. 뭐냐면 일단 먼저 우마리아 선생님의 행복 무엇일까? 네.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 차적인 자리에서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일 얘기, 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마리아 선생님의 그 긍정적인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활발함은 어디서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행복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아. 그게 표정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아~ 여러분도 아마 오프라인부터 온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표정이요, 화난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10년째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화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화는 냅니다. 아, 그래요? 화는 내는데 소리는 안 지릅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화난 건 없었죠? 네, 화낼 때는 내가 화난 네. 이유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 앞에 두고 카톡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제가 이래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안 걸게요, 이렇게. 일단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면 그러면 자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네. 10대 때 네. 기억나세요? 네, 저의 10대 때는요. 네, 10대 때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저를 다 알고 계셨고 전교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조금 이렇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겁나 나대가지고 제 반은 어머 마리아! 근데 반은 쟤 누구야? 그러면 그 지금 정도로 지금하고 10대 때하고 나댐의 차이는 지금은 내가 나대야 될 때 나설 때만 나서고 그때는 나서지 못한 그냥 나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되게 거네요? 강하고 우와. 되게 시끄러웠고 그때도 너 혹시 무슨 뭐 정신적으로 네가 되게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냐고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대박. 누구한테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분이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네. 10대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 또 주제가 네. 우마리아 선생님이 행복했던 순간들이군요. 네. 우행순입니다. 네. 자. 우행순 아, 나 힘들어 못하겠어. 좀 살살할게요. 자, 그래서 10대 때 행복했던 뭐 기억 순간들이 있었다면 대표적인 네.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지금 바로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네. 생각하는 건 우리 학생들도 잘 생각해봐요. 저는 이제 과학을 네. 중1 때 과학 네. 교사를 하겠다라는 걸 결심했는데 우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내용을 듣고 네. 내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했는데 나 너무 잘 알겠고 이걸 다 써서 내가 이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월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걸 잘 못하는데 나는 네. 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가 다른 과목보다 잘하는 것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미가 더 생기고 이후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정해 줄 때 그러니까 우월감 인정 이게 네. 일단 공부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은 성적에 대해서 행복감 많이 느꼈다. 네 성적에 대해서 행복감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섹션이 다양한데 이제 외모적으로는 제가 이 외모가 중학교 때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뭐 우월감을 외모로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외모적으로는 우월감이나 이런 인정을 좀 많이 못 받아서 그런 외적인 건 없었고요. 잠시 궁금한 게 생겼네요. 혹시 뭐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많이는 안 하고 눈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눈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은 크게 리모델링을 안 해도 이 보톡스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분들이 이제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옛날에 신화의 신혜성 씨랑 그리고 이천수랑 그리고 골프 하시는 그 박세리랑 좀 섞어놓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지금보다 한 이만큼 사각이 더 있었고 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항상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기 메가스터디의 현모 선생님 좀 눈매가 닮았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외모적으로는 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울었어요. 아, 그 정도요? 눈에 맨날 쌍태하고 풀 붙이고 다니면서 네,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아니, 갑자기 행복했던 순간들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팠던 아팠던 이야기를 벌써 해버렸어요. 근데 행복했던 순간은 외모적으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본 그거 같거든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에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성적이라는 어떤 우월성 이것 때문에 좀 더 그게 많이 축소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저희 언니가 좀 많이 자연미인이에요. 근데 이게 비교를 너무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행복감이 좀 없었고 그리고 그 다 인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는 아닌데 음악이랑 미술이랑 체육을 반 1등 정도인데 전교 1등은 아니고 반 1등 정도를 해서 저는 A 아닌 점수를 단 한 번도 살면서 받은 적이 없고 예체능에서 그리고 그 보통 전교 2등이나 5등 이내로 되면 우등상을 주는데 그 예체능에서 항상 우등상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인정. 저는 그래서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10대 때. 그러면 20대는요? 20대 때는 돈 벌 때. 아, 20대 돈. 네. 30대도 물어봐 주시겠어요? 답이 지금 예측되거든요. 30대는요? 30대는 뭐 왜 이렇게 많지? 40대도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40대였나요? 만 40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40대 목표는요? 행복할 거라는 목표? 요거 무조건 요게 목적이 되고 있지만 근데 우리 다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행복을 좀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40대의 목표는 있는데 목표도 있고 뭐 지금 행복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부모님께 지원할 수 있는 거 자식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빵꾸가 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그러니까 제가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냥 모든 행복의 포인트가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돈이란 자체는 우리가 번다라는 목적보다는요. 네. 이 행복이 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쓰는 거요. 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약간 그것도 인정이에요, 선생님. 야, 내가 오마카세 한번 사줄게. 이거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인정 있죠. 그런 것도 근데 사주는 것도 좋고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인정 아니에요? 제일 만나면 맞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정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뭘 정리하고 싶었냐면 또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생겼을 때 아, 저 우마련 선생님은 지금 이제 돈만 밝혔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란 자체는 누구나 이제 벌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돈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 자기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우마르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나이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거의 우마르 선생님이 항상 사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마르 선생님하고는 밥을 먹으면 솔직히 자주 보면 안 되겠다. 왜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되게
제 오프라인 수업 듣는 애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나는 자연인이다 나올 것 같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정도로 저는 되게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되게 오마카세 먹었는데 네. 이게 근데 그때 선생님 그게 행복했구나. 저 행복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도 생각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도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은 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되게 잘 되시다가 네. 이제 많이 베푸시다가 좀 잘 흥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근데 흥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서 저는 30대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야 먹을 거 사줘봤자 그냥 끝나지 너한테 감사한 줄 모른다고 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서 제가 좀 많이 벌 때에도 30대 때까지도 그냥 더치페이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 하지 않고 그냥 밥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맨날 사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게 피를 썩지 않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야 나는 강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많이 벌지 모른다고 일단 내가 사줄 수 있을 때 얻어먹고 늙어서 내가 가난하면 그때 밥 사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못해서 어릴 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 혼자 생각하면 이불킥 있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밥 사는 거나 이런 데 되게 좀 기뻐요.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서 저는 우마르 선생님이 행복하시길 정말 바라기 때문에 자주 얻어먹겠습니다. 네, 저는 네, 좋아요. 보면 제가 우리 오늘 원래 주제는 네. 뭐 선생님이 행복했던 순간들 네. 우행순이라는 주제는 있지만요. 네. 그 안의 내용은요. 네. 먼저 행복이라는 자체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마리아 선생님의 10대, 20대, 30대 보시면요. 네. 인정욕구란 게 네. 아주 강하다. 네, 맞아요. 그 인정욕구란 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10대 때는 성적으로 그 다음에 네. 뭐 20대, 30대, 40대는 돈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 다가 아니라 네.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풀 때 이 상태의 인정 욕구가 강한 거죠. 지금 맞아. 보면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공을 선택하거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과목 특히 이제 사탐이나 과탐이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인정 욕구에 의한 것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그렇죠. 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되게 자기 자신에게 이건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언제 그런 이제 행복을 느끼는지 뭐 인정해서 행복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 포인트 네. 더 드리자면요. 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것의 차이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는 네. 내가 앞으로 평생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좋아하는 것은 그걸 할 때 내가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 거기서 하나 딱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비교 네. 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우월성을 느끼는 비교잖아요. 그래서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좋아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아요. 네. 자기의 만족이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맞아, 자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비교를 할 때 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그 비교 상대를 네. 잘 골라야 돼요. 아, 너무 위에 이제 비교 상대를 고르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기 위치잖아요. 맞아, 맞아. 나 지금 5등급인데 내 친한 친구라고 해서 1등급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 뭐, 그러니까, 만땅이야.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를 잘 하는데, 근데 선생님 같은 게 또 하나 포인트를 또 잡았어요. 뭐가 있냐? 10대 때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네. 만약에 선생님 저 지금 행복해요. 네, 계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네. 우마리아 선생님이 10대 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이거는 아니지만 네. 스스로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천수 씨, 박세리 씨 또 누구였죠? 신혜성 씨. 신혜성 씨.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눈이 좀 올라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인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졌지만 다른 걸 내가 훨씬 더 잘하겠다라는 게 탐구 과목이었죠. 네, 저는 네, 딱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고 사실
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내가 좋아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결국 남들보다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구나라고 자기 체면 좀 걸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러면 네. 자 한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이제 정리했을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행복했던 순간들 보시면 네. 1번 내가 인정 욕구가 먼저 많았다. 네, 인정. 그죠? 오늘 자신 알기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인정했다. 네,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렇죠.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인정하는 거. 맞아요. 네. 내가 미적인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네. 하지만 내가 이걸로 먼저 내가 훨씬 더 승화를 시키겠다 네. 라고 해서 해왔고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일까요? 인정력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나댐이라는 거. 아, 저 진짜 남들이 말이야 이런 거 해주면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잘하는 걸 가지고 인정받는 그 자세는요. 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오늘은요.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키포인트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우리 감정 스터디를 하지만 또 공부에 대한 행복을 또 연계를 해봐야 그렇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할 때 공부는 다 재미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다양한 섹션의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게 가장 재밌는지 그게 제일 행복한지 생각하는 거. 맞아. 두 번째, 그리고 저처럼 모든 과목 중에 나는 국어 점수가 잘 나와서 국어가 제일 좋아. 그래서 국어 할 때 행복해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내가 재능이 있는 데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공부가 나랑 맞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랑 내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다르죠. 그럼 맞아요. 그거는 또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공부나 학습에 있어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맞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학습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만약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과목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내가 이 과목을 공부했을 때 즐거울 때 과목을 공부했을 때 행복할 때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요. 아끼세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현재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막 좋잖아요. 에너지 넘치죠? 에너지 네. 넘칠 때 좀 힘든 과목을 공부하시다가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집중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했을 때는 내가 행복했던 과목으로 공부했을 때는 훨씬 더 그때 에너지가 충전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악기라는 거 혹시 맞죠. 졸릴 때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수학은 한 두 문제 풀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씨 이러면서 딱 적고 내가 좋아하는 과학 펴서 오케이. 또 나 되게 인정요구 동그라미 하면서 또 캬 막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네 뭐 초코파이 드실 때 네. 어떻게 저는 모든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먼저 먹어요. 아 그래요? 뭐 이건 저하고 좀 다른데 네.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 네. 저는 안에 마시멜로가 제일 맛있잖아요. 네. 먼저 겉을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가장 행복했던 거는 마지막에 먹는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30대 때까지는 제 아껴서 먹었는데 40대가 되니까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걸 먼저 먹지 않으면 이거 아꼈다가 네.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끼면 너무 아끼면 똥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너무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빨리 정리를 자, 해서 네 선생님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네.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네. 모르면요, 우린 못 갑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네. 공부라는 그 시간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내가 여기 안에서도 분명 행복은 찾을 수 있고요. 네. 나 자신의 위치,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이 네. 내 주위에 사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행복에 대해서 오늘 우마리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네. 한번 저희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이 네. 다음 행복 또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오늘 제 외모만 이야기 좀 했는 것 같은데 얼굴 너무 보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한지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네. 여기까지 하고 1편을 종료하겠습니다. 빠이. 빠이.